이재명 후보가 소위 백제 발언을 보도한 한 언론사를 고발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 새 백제 호남이 주체돼서 통합한 적이 없다. 요 발언. 최초 보도한 주간지는 지지율 하락으로 공경에 빠진 이 지사가 지역감정까지 꺼내들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자, 요거를 이재명 캠프에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권 주자가 언론사를 고발한 거예요. 허위사실이라며. 이재명 캠프. 타 언론사 인터뷰 기사 내용 조작함으로써 지역감정 네거티브한 것처럼 허위사실 보도했다. 민심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건 중대범죄다. 그러자 이낙연, 정세균 측이 이재명 후보 측을 비판합니다. 무리수 두는 이재명 후보 어디까지 가실 거냐? 상대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얄팍한 변론, 할리우드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윤태곤 시장님. 아까 제가 그 벽화 이야기하면서요, 이게 언론법하고 그거 논쟁으로 연결될 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그 원래 최초에 한 언론사하고 쭉 보도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한 부분을 떼가지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죠.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허위, 왜곡, 악의적 보도라고 고발을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도 반론이 나온 건데, 자, 우리가 고소고발을 할 때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게 뭐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는 이게 불법이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나의 의지다라는 걸 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런 보도들은 법정으로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마땅히 이제 처벌받아야 되고 금지돼야 된다라는 걸 천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그럼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도 뭐 매경댕가 하고 이제 쭉 인터뷰한 거 120분간 인터뷰한 거에서 이제 떼가지고 이제 막 공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라고 고소고발을 할수 있겠느냐. 이건 뭐 이재명 윤석열한테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이재명 지사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있죠.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막 공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공방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펜싱 경기 많이 보지만은 앞서 나가는 쪽은 동시타만 돼도 점수를 벌릴 수가 있어요. 한대한대 서로 주고받아도 점수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결국은 본선 생각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